안녕하세요. 일산의 홍계관입니다. 오늘은 닭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 닭띠가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고 재물운이나 승진운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30세 93년생 공부를 좀 준비를 계속 좀 하셨다면 공부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셔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7월달에 있는 시험, 8월달에 있는 시험 꼭 도전해 보세요.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 또 금전운이 조금 안 좋으셨는데 조금씩 풀리는 형국. 그리고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같이 나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신경 쓰시고 하지만 크게 나가진 않아요. 그런가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닭띠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욱하는 거 욱하는 특히 30대 분들 욱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거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 구설이나 다툼 이런 걸 많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 조금 한번 싹 죽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세, 81년생, 81년생 분들은 돈에 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좀 7월달에 7, 8월달에 사고수가 보여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진짜 한번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이나 이동수도 있으시니까 하지만 뜻밖의 행운? 이런 거 뜻밖의 행운도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뜻밖의 행운도 그리고 말 행동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말이나 행동 꼭 조심하시고 54세 69년생 사건 사고가 많이 보여요. 사건 사고가 보이는데 이게 자기가 아니고 오너시가 하면 밑에 분들이 사건 사고로 일으켜서 자기한테 휘말리는 형국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금전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의 물꼬가 좀 막혀 있다면 조금 풀려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한번 체크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 굉장히 잘 풀려요. 일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만큼 굉장히 성과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 질투 이런 게들 보이거든요. 시기, 질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든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세 66세 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부유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막혔던 문서라든지 땅, 집 이런 것들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매, 계약 그런 게 조금 계약이 될 것 같은데 대신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면 110만 원 요 정도에서 선에서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면 매매 계약 같은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66세 분들이 운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대운이라고 해야 되나 큰 운, 큰 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단 한 가지 자잘한 사고 있더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사고 수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잘한 사고라도 좀 그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닭띠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